안녕하세요, 위자드 형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애인 강의를 만든 지한 벌써 6년이 넘어가서 이제 거의 7년 만에 애인 강의를 만드는데,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지난 7년 동안 FPS 프로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오버워치에서 되게 다양한 팀에서 그런 세계 최정상급 그런 선수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뭐 우승도 몇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정규 시즌 1위도 몇번 해보고, 그렇게 좀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선수들을 코칭할 때 그냥 전술적으로만 코칭한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서는 뭐 피지컬이나 에임에 대한 코칭도 뭐 적잖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평범했던 일반인 유저들 랭커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피지컬이나 이런 에임에 대해서 코칭한 경험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임 강의를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FPS 게임 자체가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막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게임 지식 자체가 너무 전무했기 때문에 뭐그 당시에 나름 이제 열심히 좀 정리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요즘 보면 좀 굉장히 좀 보기 민망한,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업데이트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만들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에임 강의들을 보면 대부분 좀 어떤 자세에 대한 거나 뭐 손목 그립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에임 코치가 아니고 이 프로 게임단의 코치다 보니까 게임 내에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게임 내에서 어떻게 좀더 에임을 쉽게 하지? 이런 고민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제가 많은 프로 선수를 보고 연구하면서 또좀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에임 강의들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내가 줄수 있겠구나, 조금 색다른 무언가를 사람들한테 줄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이 강의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번 저와 제 동료 코치 슈로거, 슈로거라고 지금 뭐 FPS 프로 경력이 10년이 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같이 굉장히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낸 그런 저희 에임의 핵심 가치인데,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에임의 핵심 철학은 뭐냐면, less variance, 그러니까 더 적은 변수를 내는 게 저희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에임에는 크게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이 여러분들의 마우스 움직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수는 여러분들의 키보드 움직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 이 상대방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 타겟을 맞추고 못 맞추고, 상대 타겟에 뭐 에임을 댈수 있고 못 대고는 여러분들의 마우스나 여러분들의 키보드, 그리고 상대편의 움직임, 이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내용 얘기하려고 이제 지금 이 시간 낭비하는 거냐 생각하실 테지만, 잘 들어보시면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변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마우스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마우스가 상대편 헤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거리가 뭐 중간 정도라고 쳐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보다 제가 더 이렇게 좁은 거리에서 움직이면 맞추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훨씬 더먼 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맞추기가 조금 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마우스의 움직임이 더 커졌고, 이제 끌어치기 하는 이 거리가 더 크다 보니까 마우스 움직임이 더 커졌고, 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맞추기 힘들고 에임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키보드 움직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임을 마우스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키보드 움직임도 이 에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에임을 이렇게 계속 상대편 헤드에 대고 있으려고 할 때랑, 제가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면서 상대편 머리 위에 에임을 두고 있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천지 차이죠. 훨씬, 그러니까 제 키보드 움직임이 없을 때 상대편을 에임하기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내 움직임이 내 키보드 변수가 적으니까 상대편을 이제 에임하기 더 쉬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오버워치에서 가장 그 에임이 좋다고 그 평가받는 립 선수의 그런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완벽한 에임으로 딜을 다 박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면요, 여러분들. 자, 해킹을 하고 나서, 자, 마우스를 처음에 지금 마우스를 이제 여기서부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상대편 아나가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대로 무빙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이거는 마우스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상대편의 움직임을 그대로 거울처럼 따라하면서 나의 키보드만을 거의 이용해서
변수를 좀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에임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이제 뭐 사실 랭킹 한 100등이나 200등이나 이런 이 정도 되는 그런 유저들을 봐도 이렇게까지 거울 무빙으로 깔끔하게 딜을 다 박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냥 뭐 어떻게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에임에 지진이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더 많아요. 사실 상대편의 움직임을 그대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에임이 완벽하게 박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만큼 써먹을 수 있겠냐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트레이서를 할 때든 아니면 어떤 다른 캐릭터 할 때든 이렇게 무빙을 중간중간에 활용해서 변수를 줄여주는 에임법이 이제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다른 타 게임에서 진짜 많이 씁니다. 같이 좀 이따 같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 선수들이 극한으로 에임의 변수를 줄이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요. 이거는 이제 캡스터 선수의 이제 펄스 폭탄 예시인데 지금 이것도 언뜻 보시면 이 선수가 굉장히 뭐 펄스 폭탄을 잘 붙였네. 펄스 폭 에임이 좋네라고 넘어가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뭐 랭킹 한 30등 정도 되는 30등인가 50등인가 아무튼 뭐 아무튼 랭킹이 되게 뭐 그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친구에게 이걸 보여줬는데 당연히 에임 좋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캡스 선수가 전멸을 아나 뭐 앞쪽으로 쓸 수도 있었고요. 전멸을 아나 뒤쪽으로 쓸 수도 있었고 한데 전멸을 이제 아나 옆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아나가 이렇게 AD로 무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로축으로 움직이는 상대를 에임을 하면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에임을 상대편의 무빙에 축하고 이렇게 맞춰버리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가만히 두고 있어도 상대편이 알아서 내 에임 안으로 걸어오는 꼴이 되겠죠. 내가 상대편의 무빙, 즉 상대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옆으로 전멸을 타서 펄스 폭탄을 붙이면 훨씬 더 붙이기 쉽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자, 잘 안 맞죠?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윈드실드 와이퍼 에임, 그 윈드실드 와이퍼가 뭐냐면 그 우리 창문, 그러니까 자동차 타면은요 그 창문 닦는 그 와이퍼라고 하나요? 예, 그 와이퍼 있잖아, 와이퍼. 나 좀 입체적으로 잘 그리고 싶은데. 예. 잘 그렸나요? 잘 그렸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그 와이퍼 있잖아요, 와이퍼. 와이퍼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끼끼끼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에임이 그 상대편이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얘네 기준으로 끼 이러거든요. 이게 윈드실드 와이퍼. 그러니까 그 와이퍼 에임 일명 와이퍼 에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친구 랭킹 100등권 그런 훌륭한 친구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끼. 자, 일단 여기서 끼. 그다음에 다시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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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준으로 끼 끼. 그러니까 거의 뭐 창문 와이퍼 닦듯이 닦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많이 그래요. 다들 보면은 변수를 줄일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왜냐면 봐요. 사실 그 아까 다른 선수 프로 선수처럼 마우스 움직임을 좀 줄이고 무빙을 좀 많이 친다던가 하면 이게 좀 훨씬 줄어들고요. 첫 번째로. 근데 이게 왜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상대편이 오른쪽으로 더 갈 것처럼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쏠 때 상대편이 오른쪽으로 더 갈 거를 예상을 하는데 자, 내가 그 상대편이 오른쪽으로 만약에 그대로 가면은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그대로 가면은 트래킹이 되겠죠? 그대로 따라가면은. 근데 상대편이 이렇게 AD 무빙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순간, 이게 좀 중요한데, 바꾸는 순간요. 바꾸는 순간 얘가 시속 뭐 5km로 이쪽으로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내가 얘를 트래킹 하려면 나도 똑같은 속도로 시속 5km로 이렇게 따라가야 트래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트래킹이 전 아직 뭔지 모르는데요. 그거는 제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이쪽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과학 물리 뭐 시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바로 감이 오시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 이때도 시속 5km로 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5km 속도로 얘를 트래킹하고 있으면 계속 얘가 이쪽으로 간 걸 늦게 반응해가지고, 근데 늦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조건 바로 반응해. 핵이 아니면, 그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에임이 시속 5km 속도로 점점 얘랑 멀어지는 게 아니라
10km 속도로 멀어져요. 왜냐면은 나는 이쪽으로 5km 가고 있고요. 얘는 이쪽으로 5km 가고 있기 때문에 시속 10km 속도로 두 배나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임이 과하게 교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끼익 끼익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쯤에 대충 마우스 박아두고서 무빙을 좀 많이 쓰면서 움직이는 게 좀 더 정배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보시고서 아 이런 게 무슨 에임이야, 이거는 그냥 뭐 게임 뭐 그런 지식, 게임 꿀팁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경험상 당연히 뭐 그냥 일반적인 트래킹이나 뭐 이런 에임 연습이 따로 충분히 필요하지만 그런 에임 연습들하고 이런 어떤 에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됐을 때 훨씬 더 에임이 게임 안에서 빨리 는다고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안스 선수의 예시인데요. 사실 이 안스 선수가 이런 변수 없는 에임의 정말 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면 사실 보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상대편 아나가 떨어지는 걸 보고요. 이 아나가 떨어지는 위치에 이 미리 에임을 둬서 상대편의 움직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궤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위치에 에임을 미리 둬서 본인의 마우스를 이제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내 마우스 변수를 죽여 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내 마우스 움직임의 변수도 없고요, 상대편 움직임의 변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스 선수가 보면은 이런 대기샷이라고 할까요, 이런 변수가 적은 에임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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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실천하는 그런 선수였고, 그래서 이런 에임법을 이제 제가 코칭했던 다른 선수들 몇 명한테도 좀 알려주니까 좀 굉장히 좀 발전을 보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마스터 티어 정도 되는 그런 솔저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엄청 많이 빗나가는데 이제 보시면 자 상대편이 나올 거를 미리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에임이 상대편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벽 쪽에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내가 지금 상대편까지 에임을 갖다 대는 데까지 변수가 좀 크겠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확 움직여야 되니까 이 변수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를 미리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수를 줄이지 않아서 첫 발부터 엄청 많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첫 발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흔하거든요. 에임을 제대로 갖다 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데미지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아까 안스 선수랑 좀 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수를 조금 에임의 변수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줄이지 않은 그런 전형적인 예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시를 좀 같이 볼 건데요. 이거는 랭킹 한 100등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친구의 예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저쪽이다. 여기 저기다. 와, 씨발. 아, 나 개병신이야. 이걸 첫판을 너무 맞추네. 와, 씨발, 첫판을 존나. 네, 그래서 이제 랭킹 100등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걸 조금 다시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처음에 라이프위버가 이 겐지 위치를 못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상대편을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쏘는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처음에 첫 발이 빗나가고 두 번째 발은 당연히 뭐 엄폐에 들어가니까 못 맞추는 게 당연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도 보면 자 지금 마찬가지로 이 에임이 방금 그 솔저 예시처럼 에임이 이미 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돼. 지금 이 에임 위치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는 굉장히 그런 초보자스러운 그런 이제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프로 선수는 아마 이쪽을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쪽을 미리 에임이 두고 있으면 이 상대편 캐릭터랑 이 조준섬이 미리 가까워져 있으니까 변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거리만큼도 뭔가 되게 아까운 그런 변수인 거예요. 내가 미리 줄일 수 있으면 줄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변수를 줄일 수 있는데 랭킹 100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줄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데, 자, 이제 한 발을 쏘고 나서 이런 겐지 같은 캐릭터들은 다음 이제 우클릭을 쏘기 전까지 슉 이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쉬는 타이밍 동안 사실 에임이 지금 상대편한테 계속 몸에 붙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슉 하고서 다음 발 날리기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 상대편 쪽으로 에임을 갖다 대고 에임의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쏘면서 이렇게 끌어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변수가 높은 에임이 계속되고 맞추기가 훨씬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다시 프로 예시 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프로 선수들은 이런 그런 이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상대편의 몸에 에임을 갖다 대면서 최대한 그런 변수를 줄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지금 중에 처음으로 상대편하고 내 조준선이 이제 들을 맞는 상황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맞게 되죠. 그래서 한 랭킹 100등 내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이렇게 에임의 변수를 줄이는 것들을 훨씬 더 아직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좀 좋은 예시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MN3 선수의 예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1배속으로 보시면은 막 그렇게까지 안 보일 수 있지만 방금 전에 그 겐지 예시랑 굉장히 대비됩니다. 이거를 좀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여드리면 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애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아나를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에임이 네 계속 아나를 따라가죠. 이런 식으로 아나를 계속 이제 따라가는 그런 에임이고 이렇게 브리기테를 한 대 쏘고 나서 에임이 브리기테 썼던 위치에 내가 방금 쏜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브리기테가 미리 갈 곳 혹은 브리기테가 움직이는 쪽으로 에임이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에임의 변수를 지속해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위도우 메이커 예시인데 사실 보시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 되게 잘 쐈는데 이렇게 오 완전 나이스 샷인데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잘 쏘긴 잘 쐈죠. 근데 저희의 에임 철학에 좀 따르면 이거는 좋은 과정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잘 쏘는 프로 선수들도 뭐 종종 있겠지만 아나가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고 물론 이제 상대편 미도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 위험한 건 따로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나한테 에임을 지금 갖다 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이렇게 에임이 허공에 있다가 이렇게 큰 변수로 한 번에 움직이면서 이렇게 빡 끌어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기서 이미 아나 쪽으로 이렇게 에임이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그마한 그런 이제 조정을 통해서 조그마한 움직임을 통해서 아나를 잡아내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좀 이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 선수들 예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발로란트 예시인데 프로 선수들은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 너무 뭐 빨라서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일단은 상대편 한 명 잡아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큰 끌어치기잖아요. 근데 이 끌어치기를 할 때 1단계로 상대편한테 가까이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예, 미세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끌어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아 내가 상대편 근처에 이렇게 에임을 갖다 대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을 하고 쏘는 게 2단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크게 끌어치면서 큰 변수로 에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스텝으로 에임을 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까이만 된 거예요. 가까이만 갖다 대고 변수를 줄인 상태에서 미세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프란 선수 계신데, 예전에 그 에임 강의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다프란 선수가 저한테 이런 거를 좀 처음 알려준 그런 선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프란 선수가 옛날에 한 6년, 7년 전에 막 계속 가만히 서서 이렇게 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하나씩 배울 수 있게 됐었는데, 요즘에도 이게 얼마 전에 그런 이제 오버워치2에서 이제 올린 영상인데, 요즘에도 이런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지금 상대편 소전이 이렇게 뭐 우클릭을 계속 쏘고 있으니까 궁을 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무빙을 현란하게 AD 뭐 안기 하면서 뭐 되게 현란하게 잘 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그마 실드가 깔리자마자 나 안 움직여 하고 이렇게 바로 안 움직이면서 에임의 변수를 최적화하는 이런 모습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이 다프란 선수가 에임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 에이펙스 레전드에서 에이수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런 선수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서는 상대편이 나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 여기서는 상대편이 나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빙이 굉장히 좀 단순했고 자 근데 이제 상대편하고 이렇게 1대1 서로 이제 총 쏘는 그런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또 무빙이 현란해지죠. 그래서 이게 뭐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하이퍼 FPS 게임에서 굉장히 좀 흔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발로란트 예시인데 발로란트에서도 이렇게
무빙으로 에임을 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그래서도 마우스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다 이제 키보드로 이렇게 에임을 하면서 마우스 변수를 좀 줄이는 그런 예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무빙을 해서 상대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마우스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 에임에 지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다양한 게임에서 프로 선수들이 그리고 에임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런 정상급 선수들이 어떻게 이 에임의 변수를 줄여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이렇게 에임의 변수를 줄여가는 과정들이 슈러거랑 제가 이제 추구하는 에임 코칭의 어떤 방향이고 에임 코칭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려주는 많은 내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임의 변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임을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에임의 뭐 미니멀리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본인의 에임을 조금 연구해 보시고 본인의 에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또 프로 선수를 좀 살펴보신다면 평소에 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 이제 겐지를 했던 그 친구가 뭐 처음에 이 거울 무빙을 보여줬을 때 립 선수 거울 무빙을 보여줬을 때 뭐 저런 걸 어떻게 해요? 저건 도대체 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뭐 저런 상황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저 친구가 트레이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한 뭐 몇 주가 지나니까 얘 트레이서를 할 때 자기도 중간중간에 이런 거울 무빙을 하면서 거울 무빙으로 딜을 많이 박는 장면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좀 영상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막 그렇게 너무 길진 않은데 슈러거랑 제가 갖고 있는 이 에임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믿는 에임을 잘하는 방식은 그런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변수를 줄여가는 게 우리는 에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라는 메시지를 이 세상에 좀 던져보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내 에임을 봐도 내 에임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내 뭐 트래킹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임을 좀 진단해주는 에임 닥터라고 하는 컨텐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시고요. 사실 많은 신청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이메일 막 100통, 1000통, 뭐 1만 통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임 닥터라는 컨텐츠 이제 진행할 거니까 이 아래쪽에 제가 자세히 이제 글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철학에 기반해서 저희가 이 인터넷 강의를 온라인 코스를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버전하고 영어 버전 각각 따로 나올 건데 원래는 한 11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인데 이제 지금 미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구매하실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저 아래쪽에 있는 링크에 가셔서 얼리버드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버드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11월에 정식 강의가 나오기 전에 한 10월 16일부터 일주일에 한 편씩 이렇게 강의를 먼저 미리 만나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도 원래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